저에게 뭔가 이래라는 배우로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되게 꿈같은 곳이 있거든요.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이 그곳에서 상을 또 받으셨고 또 훌륭한 작품들이 그곳에서 좀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었잖아요. 풀, 만남, 파티, 포장마차, 새벽 5시, 택시, 음식, 영화, 타임테이블. 나에게 부산국제영화제란 바람이 선선해지고 또 가을이 오면 곧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부산국제영화제랑 그 이후에 여러 영화제들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그냥 꿈만 꾸고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게 된 것 같아서 네, 되게 감사하고 그런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. 나에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곳, 그리고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. 언젠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간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또 성장통이 담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해 여름밤 연출한 윤담비입니다. 제가 부산영화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거는 첫 상영 남포동, 첫 관객과의 GV 해운대, 첫 수상 눈물.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사실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제 20대를 진짜 뜨겁게 보내던 그랬던 추억이 많은 영화제고요. 빨리 그 코로나를 모두 다 이기고 모든 관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꽉 찬 극장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한번 꿈꿔봅니다. 네, 그립습니다. 열정, 사랑, 뜨거움, 열기, 환호, 기쁨, 설렘, 네, 너무 많은 것 같아요.